침입자를 빛빛한 위에 바쳐라. 주인님이 되살아나시도록. 마침내 복수로구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이다. 잠시 기다려라. 부탁인데 이 동굴에서 날 좀 풀어주게. 고맙네. 이 숲에 아직 이런 원정이 있을 줄은 몰랐군. 피해 서약단이 고약한 사냥을 시작한 이유로 말일세. 별 말씀을. 지금껏 본 포로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놈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요? 놈들은 날 고문하고 있었네. 급히 떨어진 음부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지. 자네가 밖에서도 봤겠지만 이들은 숲의 탄약을 퍼뜨리려고 하네. 드루이드라면 그런 일에 일조하느니 죽는 걸 택하겠지. 사실 거의 죽을 뻔했다만. 카샤, 재미있는 부분을 놓쳤군요. 라크리와 부하들이 이 두루이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오. 다쳤더군. 그렇군. 피도 많이 흘렸고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하겠어. 누가 남아서 이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못 가겠소? 너희 외지인들은 나를 매번 놀라게 하는군. 좋다. 그럼 가서 라크리를 처단해라. 일을 마치고 나면 야영지로 오도록. 위대한 눈이 너를 지켜주기를. 주인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블랙스톤의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의 피가 당신의 핏줄에 흐릅니다. 아직 부족하다. 난 다시 온전해져야 한다. 내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카샤의 새 장난감이로군. 너도 곧 버림받을 거다. 여기서 살아남는다. 제 자손을 접촉하지 마라. 땅의 진정한 군주께서 돌아오신다. 그분의 지배는 필연적이다. 땅은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 너희가 잊고 있던 걸 그분이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도망쳤군. 카샤에게 알려야겠다.
거기 당신, 가샤는 어디 있어? 아, 얼마 전에 전투 야행지로 가셨습니다. 비투성이인 드루이드를 데리고요. 사제께서 상처를 봐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동쪽으로 가면 야영지가 나올 겁니다. 이 숲엔 악마들이 득실되니 조심하세요. 몰락자들이 최근에 부쩍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카샤님 지시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마침 와주셔서 다행이네요. 아, 그건 그렇고 제 이름은 리엔이에요. 고마울 거 없소, 리엔. 자메단의 전투 야영지는 어디 있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카샤님이 야영지 안에 계실 거예요. 아, 그리고 가시는 길에 몰락자를 좀 죽여주시면 저희한테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돌아왔군. 승전보를 전하러 왔나? 반쯤은. 피해 서약단을 마을에서 몰아냈지만 라크리는 빠져나갔소. 그렇군. 그래도 잘해주었다. 네 싸움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아카라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터인데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군. 그분에게 가서 존경을 표해라. 보이지 않는 눈의 참회단의 대사제이자 내겐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아, 그리고 라크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 참회들이 처리할 테니. 아카라 사제시오. 영광이요. 기인한 부탁이 있어왔소. 케인 장로와 찰씨가 당신이 이 숲에 숨겨져 있는 세계석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 했소. 세계석 조각? 흥미롭군. 어쩌면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초의 원인일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위대한 눈이 우리의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소. 그대도 보았듯이 어둠 숲은 피의 서약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그들의 우두머리인 라크리는 한때 자매단 소속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상심해서는 우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받아줄 다른 일을 찾아갔지. 그들이 부쩍 강해진 것이 세계석 조각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테고. 오래전 데커드 케인이 내게 선물을 주고 갔어. 호라드림의 고서였지. 하지만 그것이 지닌 기묘한 마력은 내가 쓸 것이 아니었어. 그대를 보내 그 고리를 완성한. 참으로 적절하군. 이 야영지에 오는 길에 몰락자 악마들을 죽였군. 안 그렇소? 놈들의 정수가 그대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있어. 그래, 그 고서는 그대를 위한 것이었던 게야. 날 따라오시오. 재단 위에 놓인 고서를 살펴보시오.
그것이 그대에게 비밀을 드러낼 테니. 드림 생물 도감은 이제 그대 것이오. 이 세상의 괴물들을 쓰러뜨리면 놈들의 정수가 그대에게 힘과 지식을 줄 거라오. 정수를 충분히 모은 다음 고서를 재단으로 가져가시오.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요. 자, 그럼 당면한 일로 돌아가지. 세계석 조각을 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요. 다행히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부상당한 그대의 친구와 얘기해봐야겠소. 햄릴, 그대를 구하니가 돌아왔소. 아, 돌아왔군. 다행이군, 다행이야. 지난번엔 덩굴에 숨이 막혀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난 햄릴이라 하네. 그리고 자네는... 난 자네에게 목숨을 빚졌지. 안 그런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소. 그래도 궁금하긴 하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소? 어둠 숲은 당신 고향에서는 제법 멀지 않소? 그래, 그렇지. 트루둘라가 어찌나 그리운지. 하지만 이곳 자연의 타락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네. 나는 위대한 나무 이니푸스와 교감하러 이곳에 왔네. 그리고 거기서 놈들에게 붙잡혔지. 그 고목은 옛 마력으로 흘러넘친다네. 나무 껍질이 이 타락을 정화할 방법을 내게 속삭여 주었지. 안타깝게도 그 의식은 복잡한데 나는 재료를 모을 힘이 없네. 그런데 어쩌면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군. 이곳 토종의 재료들을 모아야 하네. 진홍색 거미의 커다란 눈알, 가장 큰 피의 꽃에서 채취한 가시, 검디검은 나무의 가지.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숲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줄 걸세. 거미 눈과 가시는 둘 다 북쪽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걸세. 가지가 문제인데 이곳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들은 몰락자의 야영지 근처에 있지. 그러니 쉬운 두 개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나. 더욱 강해졌다. 적은 어딨나? 있으면 다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북쪽의 동굴. 그래, 여기라면 거대한 거미가 숨어있기 딱 좋은 곳이군. 공명력이 새로운
정도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된다. 하나는 끝났군. 다음은 피의 꽃 가시인가. 엠리르는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약한 덩굴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서쪽의 동굴이 유난히 빽빽하군. 가까이 있는 모양이야. 이만한 크기의 피의 꽃이라면 분명 가시도 있겠지. 드디어 잔탈자의 충견 내 눈앞에서 지나갔군. 이 작중에게 피에 서약의 의미를 보여줘. 놈을 죽이건 날 위해 죽거라! 내게 복종! 네 승리조차 나의 귀환을 앞당긴다. 네가 그토록 중히 여기는 생명은 내 왕국의 잔해 위에 세워진 허상이다. 그들의 핏줄에 흐르는 피는 도둑맞은 것이야.
내가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고통이 너를 기다릴 뿐이다. 너는 그런 상실을 감내할 힘이 없다. 적의 피로 뒤덮인 가시를 손에 넣었다. 엠리르는 검은 나무의 가지 이야기를 했다. 가장 큰 나무들은 남쪽에서 자라니 거기서 시작해야겠군. 뭔가 다가온다. 토스의 자손을 재촉하지 마라. 이 냄새는 검게 변한 나무가 여기를 말한 거였군. 자비를 모른다. 됐다. 세 가지 재료를 다 모았어. 드루이드가 의식을 거행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으면 좋겠군. 해냈군. 아, 예. 우순이 아직 갈비뼈가 아프구만. 오게, 모닥불이 우리의 총매가 되어줄 것이. 이 숲을 저주하는 어둠의 정체를 알아보자고. 해냈군. 강해졌다. 해냈군. 실패라니? 말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어? 아니, 아니야. 의식은 성공했어야 하네. 각각의 재료가 어둠 숲의 상태를 나타내고
불길이 그 관련성을 드러내 주었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뭔가 빠뜨린 모양이야. 아카라, 도움이 필요하네. 그렇소? 이 나이에도 아직 내 통찰이 쓸모있다니 기분 좋구려. 이자로군, 이 여자의 고약한 욕망 때문에 숲의 자연이 뒤틀렸소. 똑같은 어둠의 마법으로만 그대의 의식을 결속할 수 있어. 사내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린 길을 잃었을 것에 아카라. 어둠의 마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내가 알지. 예전에 그 큰 나무로 가다가 이교도 야영지를 봤네. 찾는 물건이 있는지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군. 어둠의 마법의 원초를 찾아야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세. 알겠소. 금방 다녀오겠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네. 그냥 이니푸스의 나무에서 만나지. 네 가지 재료가 모두 있으면 이 타락건 맞서 싸울 수 있을 걸세. 참, 가기 전에 해스한테 자네에게 뭘 좀 만들어주라고 했네. 물건은 해스에게 직접 받아가게. 난 아직 몸이 성취하느니. 오셨군요. 방금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늙은 햄리르가 대체 뭐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하군요. 그게 뭔지 몰라도 이게 요긴하게 쓸 겁니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네, 제 감사합니다.